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가 지지난달인가요? 그 책을 한번 광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모다란 교수의 내러티브 앤 뭐였더라? 넘버스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김일구 상무께서도 이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아침 방송 시간에 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던 SK증권의 이효석 팀장을 모시고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칠판도 한번 준비를 해드리고, 오늘도 어쩌면 기발한 투자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석 팀장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 그 방송을 처음 해보셨잖아요. 네. 그냥 개인 유튜브도 하시죠? 개인 유튜브는 하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예. 그냥 이렇게 그래요? 화면만 나오게 내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다른 개인 유튜브 하는 그 애널리스트 얘기하죠. 뭐 우리나 그 네. 애널리스트가 그런 걸 하나 올렸거든요. 여의도에 그 네. 브이로그 하나 올렸다고요. 브이로그 올렸는데 친합니다. 재밌더군요. 친해요? 최상욱 씨도 친하고. 예. 근데 오늘 주제가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잘못하면 책 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투자자분들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감동이 있는 얘기다. 그냥 제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보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동. 네,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감동을. 초장부터 이렇게 하면 리스크 테이킹 네. 엄청 하는 건데, 감동 없으면 아, 어떻게 근데 또 하려고 했나? 이러다가 이제 감동이 없으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감동을 드려볼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좀 칠판을 부탁을 드렸으니까, 예. 오늘도 좀 칠판에다 쓰면서,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칠판에 쓰실 때, 이 팀장님이 평소에 쓰시는 것보다 한좀 1.5배 크게, 이상 크게 오케이, 네. 써주세요. 좀 왜냐면 카메라에 잡아야 되니까. 오늘은, 좀 지난주에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서, 예. 오늘 좀 드리려는 말씀을 좀 줄여서, 예. 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재밌게 그러시죠. 설명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처음 이제 SK증권에 조인했고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는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투자자분들한테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을 끌고 갈수 있는 전략을 계속 얘기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 많잖아요. 그런 고려할 점들을 다 내가 고민하고 마지막 나온 결론만 말해보자. 그 결론 하나를 끝까지 계속 얘기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2월 달에 와서 처음으로 제시한 전략이 이겁니다. 롱 뉴 하고요. 숏 올드 올드? 하자였습니다. 네. 올드를 숏하고 뉴는 롱하자 이겁니다. 신경제 신산업에 롱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사고 네네 구경제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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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팔자입니다. 이거는 네. 그냥 구경제를 그냥 놔두지 말고 숏을 하자 이거였어요. 아, 네. 없는 2월 것도 달에 빌려서 팔자. 그러더라도 이걸 숏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먹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전략을 했다면 아마 코로나 구간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면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도. 예. 그리고 이 전략을 제가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예. 안 바꿨는데 딱한번 바꿨어요. 언제 바꿨냐면 5월 21일 날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내면서 이제 리프트 15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냈는데 네. 그때 이거 뺐습니다. 숏은 하지 하지 마라. 말자. 숏은 하지 말자. 이거 빼면서 뭘로 바꿨냐면은 숏 캐시 하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롱 뉴에 몰빵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긴 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캐시를 숏하자는 얘기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합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삽시다 이거예요. 주식이 좋을 것 같으니까 숏 올드로는 돈못 법니다. 숏 올드 하지 마시고 숏 커버 다 하시고요. 숏 캐시 하세요. 그리고 롱뉴 하세요. 그그 얘기는 전략을 올드 주식도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빠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숏은 거두세요. 네. 네. 그러나 이롱 올드, 그러니까 숏 올드가 롱 올드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숏 캐시는 여기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전략을 5월 달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고민이 들 때마다 저한테 투자자분들이 많이 전화 오세요. 네. 혹시 생각 바뀌었니? 아,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네. 혹시 생각 바뀌었니?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생각 예. 바뀌었니? 안 바뀌었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이제 CS증권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예. 애널리스트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t's my big call, 뭐 이런 말이 있대요. 무슨 말? big call, big call. 예. 큰 콜입니다, 이거는. 예. 나의 진짜 컨빅션 콜입니다. 요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널리스트인데,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평소에 얘기할 때랑, 아, 이거는 나 진짜 이거. 이거는 예. 진짜 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한 거 다 괜찮네. 지금 이거는. 이거는 무시해도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얘기는 진짜 이거. 그래서 it's my big call이야. 예. 한번 나 좀 한 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 증권사에 있는 모든 글로벌에 있는 모든 그 브로커들이 전화를 다 돌려납니다. 모든 그 매니저들한테. 오케이. 이거 his big call입니다. 그러면서 예. 사세요. 예. 제가 만약에 올드를 사자라는 콜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비콜일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지금도 아까도 말씀했던 금리가 올라가면 될까, 뭐가 되면 될까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시도를 하다가 계속 좌절하고 있었어요. 네네. 뭐 아주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올드를 롱을 해야 되는 이게 주도주가 돼서 주도주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면서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예.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것 같다. 예. 요게 이제 저의 뷰라는 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걸 말씀드려봤습니다. 땡기는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주식이 주가라는 거는 뭐의 함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요 두 가지의 함수예요. 뭐냐면은 이익의 함수고요. 예. 그리고 금리 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거 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합한다는 식이고요. 캐시플로우, 머리 아픕니다. 제가 이제 짧게 살게요. 예.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예. 그러면 이게 이익이고요. 이게 금리입니다. 예.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자, 이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얘가 무슨 꿍꿍이로 그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뭐냐면 이거랑 둘 다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네. 야, 이익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 여의도에서 과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코스피에 적용돼야 되는 COE가 금리가 얼마로 적용되면 좋을까요? 나는 7%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너무 높은데? 8% 아니야? 이런 디베이트를 보신 적 있나요? 삼성전자의 어닝은 올해 어닝이 얼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네 어닝 틀린 것 같아. 나는 뭐 100조가 아니고 50조가 아니고 60조일 네. 것 같아. 엄청 많이 해요. 이거는요? 금리 얘기는 안 하죠. 안 하죠. 왜 안 하죠? 왜 안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안 했냐? 어려워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자, CO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인데 제가 이제 굳이 또 풀어서 쓰면은 cost of equit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다시 교과서에서 찾아보고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을 굳이 붙이자면 이거 COE 괴담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내가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예. COE만큼은 벌어야지 예. 이 회사의 가치가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사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벌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못 벌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없어질 수도 있네. 예. 근데 그게 그 말을 우리가 쓰면은 ROE가 COE보다 안 된다는 얘기고 요걸 굳이 표현하자면 PBR이 한 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PBR이 안 된다는 말이 단순하게 이게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회사를 그냥 싸다는 이유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림으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개념은 무위험 수익률에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더해서 계산해요. 이것도 영어여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영어는 그냥 보지 마세요. 잊어버리시고. 그림으로 네.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자,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위험 채권입니다. 네. 국채 같은 거죠. 국채 같은 거. 무위험 채권. 요겁니다, 요거. 네. 그리고 여기는 주식이에요. 예. 자, 무위험 채권이 여기 있고 주식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거 넘어가려고 왔더니, 잠깐만, 내가 주식 하려고 왔더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래. 그리고 또, 인플레이가 올 것 같아. 금리가 또 오를 것 같고, 아, 트럼프가 또 뭐 어떻게 할 것 같고, 아, 경기가 또 안 좋을 것 같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울 것 같고. 수많은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이 리스크를 다 보상해 줘야지만 우리가 무위험 채권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이 뭐냐면 ERP예요. 그러니까 ERP란 얘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담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식에서,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생각했던 고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적금 헐거나 맞아. 고이 모셔놨던 내 예금 헐어가지고 주식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벼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담벼락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도 보고 계시고 네. 고민도 하고 계시고 주식 투자도 맞아요.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 담벼락을 ERP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주식의 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식이 여기 있어요. 주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위험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려면 나는 네가 나한테 최소한 6%는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넘어오지. 내가 예금 얼마나 애지중지 이렇게 했는지 알아? 근데 내가 주식으로 넘어가면 6%는 줘야지. 네. 아니면 4% 주든가. 뭐, 이 개념이 ERP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ERP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이신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올해 3월 달에 이 제목을 가지고 130페이지짜리 논문을 쓰셨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예. 6.1%가 나왔습니다. 6.1%라는 예.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담벼락이 6.1%라는 얘기예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갈 때 야 6.1%는 줘야지 넘어가지. 1년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더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ERP가 있잖아요. 사람 개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얼마 준다고 해서 오신 겁니까? 얼마 준다고 해서 오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문조사 결과로 6.7%가 나왔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네가 어떻게 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도 사실 이거 설문조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설문조사 직접 하셨어요? 네. 언제? 아니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네. 생각도 못했거든요. 돈 드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갤럽에서 해야지 이런 예. 걸 내가 어떻게 내가 혼자 개인으로. 예. 근데 과거에 보니까 구글 서베이라는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구글 서베이를 가지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는데 텔레그램 채널에 지금 한 6,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아.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아 지금 구글 서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발 좀 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보고서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곡하게 계속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무려 1,200분이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큰 표본이네. 그럼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감사를. 네, 1,200분이. 네. 근데 1,200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구글 서베이는 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 바 차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그 결과치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 숫자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예.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500분이 왔을 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 700분 정도 되니까 이게 모양이 거의 안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1200분이 했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12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다. 네. 소위 말하는 통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대수의 법칙. 네. 대수의 법칙이 그래도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6.7이라는 숫자가 아유 네 혼자 한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아직 뭐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많이 높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높아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75% 정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했어요. 네.
나려뒀다고 하신 분도 좀 있어요. 예. 무려 8명. 그분들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8명이야. 1200분 중에 8명.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분은 없어요. 높아졌다는 분만 있었어요. 자, 그럼 높아졌다면, 자, 이 담벼락을 보세요. 담벼락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낮아졌겠죠. 그렇죠. 낮아졌으니까, 네가 선호도가 높아졌으니까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넘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얼마였을까? 요게 얼마로, 얼마나 낮아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얼마나 낮았다고 했냐면, 1.8%가 낮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6.7에서? 네. 아, 6.7에서가 아니고, 6.7이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만큼 더 높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계산은, 더하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 후 이렇게 나눠볼게요. 예.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입니다. 예. 우리가 리스크 프리.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뭘로 할 거냐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국고채 3년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로. 코로나 전에 얼마였냐면 1.4%였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0.8%까지 빠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ERP. 우리가 ERP 생각하지 마세요. 담벼락을 생각하세요. 담벼락이 얼마였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계산했던 6.7이었잖아요. 예. 6.7. 코로나 이전보다 1.8이 낮아진 게 이거라면서요. 8.5네요. 그럼 8.5입니다. 예. 자, 이제 더하기만 할 거예요. 이거 더하면 돼요. 이거 예. 더할 겁니다. 이거 더하면 COE가 나오니까요. COE가 나오는데 이거 더하면은 9.9가 나오고요. 네. 이거 더하면 7.5가 나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적정한, 이것까지 하면은 적정한 PBR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6이 나오고요. 여기가 0.89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 차이, 이 차이가 얼마야? 계산해보면 48% 업사이드입니다. 뭐예요? 주가 지수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 0.6과 0.89의 차이를 0.6으로 나누면? 그러면, 그렇죠. 오. 잠깐만, 48%?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렇게나 많아요?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네. 지금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거 너무 놀라우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자, 1.4고 0.8이에요. 네. 자, 이게 0.6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 1.8 차이 나요. 예. 합쳐서 2.4만큼 차이 났어요. 그렇죠. 뭐가요? 금리가요. 네. 제가 조사했습니다. 1200분한테. 예. 금리가 이만큼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얼만큼 효과가 있었다고요? 48%의 업사이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게 의미가 되게 너무 크기도 하고, 조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에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단점은 알고 있어요. 예. 그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가 영어가 안 되게서도기도 하지만, 외국인한테는 못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대상들의 70%가 개인 투자자였고 30%가 기관 투자자였으니까. 기관 투자가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조합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예. 외국인들한테는 못 물어봤어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1.8%라는 숫자가 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48%가 1500부터 올라간 건지 1800부터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8%라는 숫자가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해보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금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봤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다. 예를 들면 그 코로나19 이전에 만약에 주가 지수가 1000이었다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금리 효과만 하더라도 1480포인트가 돼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설명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버려서 설명 가능하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소장님이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 높아졌죠.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네. 그냥 선호도가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서 숫자로 보여드리니까 그래도 약간 뭔가 좀 다른 얘기 예.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인 내러티브 앤 넘버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예. 요 얘기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아니 그냥 뭐 버블 아니야? 그냥 많이 올랐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이거 가만히 금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가를 설명할 때 유동성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유동성의 힘입니다. 내일도 유동성의 힘. 근데 주가가 빠질 때는
그럼 유동성의 힘이 갑자기 어디 갔나? 그거 아니잖아요. 유동성으로 힘으로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금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오르는 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로 계산하니까 어느 정도 오르는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러티브 앤 넘버스로 넘어가기 전에 물 좀 한 잔 드십시오. 왜냐하면 판서할 때 보니까 그 물 좀 한 잔 드리고요. 죄송한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호석 팀장 물 좀 드시는 동안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판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늘 강의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호석 팀장이 결심을 한 모양이에요. 그림도 그리고 숫자는 그냥 써놓은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이호석 팀장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com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자, 최근에 주가의 상승은 금리의 하락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 대한 얘기를 판서를 통해서 해보죠. 네.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은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다모다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다모다란 교수님은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뉴욕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밸류에이션만 강의하신 달인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30년 동안 뭐 밸류에이션만 강의한 뭐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30년 동안 밸류에이션 강의하면서 와 내가 진짜 크게 착각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뭔가 얘기해보니까 너무 재밌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 이게 나의 너무 큰 착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이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설명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두에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레밍 얘기하세요. 레밍. 레밍이 뭐냐면은 그 설치류 그 쭉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 이렇게 몰살 당하는 거. 네. 앞에 있는 레밍이 따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져가지고 네. 다 죽는 거. 네. 이게 레밍이거든요. 레밍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레밍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 따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레밍을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 비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지금 되게 적절하냐면 테슬라 주식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지금 테슬라가 없는데 아, 테슬라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면 레밍처럼 되는 거 아닌가? 레밍처럼 돼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레밍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아,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밍을 보면은 또 안 따라가잖아요? 예. 그럼 굶어 죽어요. 예. 굶어 죽잖아요. 안 따라가자니 배 아파 죽고 굶어 죽고 따라가자니 절벽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다모다란 교수님이 제시하는 방법 뭐냐면은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구명조끼를. 예. 예. 아, 구명조끼를 입은 레밍이 되세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따라가세요. 예. 따라가면 바다에 빠지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구명조끼가 뭔지 아세요? 밸류에이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밸류에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내러티브하고 넘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세상을 이렇게 두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러티브 크런처랑 넘버 크런처가 있다. 내러티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넘버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네. 영어니까 제가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러티브 문과. 넘버스 이과. 문과는 말로만 이렇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고 넘버스는 숫자로만 막 얘기하려는 공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공식으로 막 숫자 써놓고 막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책에는 소개가 되는데 딱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러티브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설득력입니다. 이 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으면 말로 하니까 설득력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네, 설득력이 딱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다 내러티브 때문에 움직여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의 문제입니다. 마바라. 이게 이제 사기꾼. 야 이러다가 너 나라 내러티브 말하더니 사기꾼 된다. 그거하고 제가 하나 추가하면 내피셜. 아 내피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자 숫자 넘버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t ability라고 써보겠습니다. Isability. 자, 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앞에 이거 막 담벼락 그리고 하면서 예. 아 주가가 막 선호도가 높아져서 많이 오를 수 있어요. 50% 오를 수 있어요. 막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 뭐야 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대충 쓰니까 약간 좀 그래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넘버스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러나 넘버스의 단점이 있어요. 예. 이거 넘버스로는 숫자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조금만 드리면 예. 저는 이제 그 공대에 나왔어요. 공대 석사 졸업하고 논문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옵션 프라이싱,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밸류 앤 리스크 계산 이런 거 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거였습니다. 넘버 크런처였습니다. 넘버로 네. 세상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예. 금융위기. 저는 CDO가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CDO? CDO.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넘버로 네. 이거를 풀어냈네? 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금융이 터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넘버스가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도 중요하구나. 이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모다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말고, 제 생각대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나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첫 번째 캐시플로우, 내년 캐시플로우입니다. 내후년 캐시플로우 이렇게 쭉 해서 5년 후에 얼마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캐시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어떤 회사, A라는 회사가 있으면 내년에 얼마 벌 것 같아? 내후년에는? 5년 후에는 얼마 벌 것 같아? 이런 흐름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할인을 하죠. 할인을. 네. 그래서 뭘 곱하냐면 1 플러스 K분의 1로 곱합니다.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할인율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그냥 퉁쳐가지고 이걸 저는 이제 가중치라고 얘기할게요. 네. 가중치. 얼마나 중요한지. 1년 후에 그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곱하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수식을 굳이 쓰자면 1 플러스 K분의 1에 5승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이것도 가중치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모양을 제가 좀 이제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저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 내년도의 어닝의 캐시플로우는 이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덜 중요하고요. 좀 덜덜덜덜 중요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아, 이게 주식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디스카운트 모델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가중치는, 여기 곱해지는 거, 여기 곱해지는 거, 여기 곱해지는 가중치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그쵸?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0에 수렴할 겁니다. 2였던 게 0에 수렴할 맞아요. 거예요. 1이었던 게 0에 수렴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제, 이제 한번 그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보면, 0에 수렴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X축이 뭐냐면은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중치는 1에서부터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자,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렴할까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앞서서 우선 제가 먼저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 이걸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K가 0이 되면요. 요 식에서 요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1분의 1에 100승. 그래봐야 1이에요. 1이죠. 안 내려가네, 그럼 이거. 안 내려가네요. 예.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되게 놀라셔야 됩니다. 이 그림에. 왜 놀라야 되냐면, 자, 1년, 내가 주가를 결정하는 그 결정, 이걸 보니까, 1년 후에 캐시플로우랑, 5년 후에 캐시플로우랑, 심지어 100년 후에 캐시플로우랑,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큰일 났는데요. 내년, 제가 안 놀라죠? 예. 네.
제가 내러티브예요. 아, 그런가요? 네. 내년도 거를 추정하는 것만큼 내후년 거를 추정하는 게 똑같이 중요하고 네. 100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그러면 금리가 높을 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높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갑니다. K가 10%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쓴 보고서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0%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요. 3%일 때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K가 3%일 때는.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런 모양으로 가겠죠. 그러네요. 네, 이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네. 점점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5년 후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5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리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3%일 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0.86만큼 중요합니다. 1을 기준으로 했어요. 1을 기준으로요. 네. 이게 1이면 얘는 0.86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얘는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0.62만큼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그려놓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걸 그려볼게요. 자, 금리가 높은 세상에서는 내가 1년 후에 캐시플로우랑 2년 후에 캐시플로우, 3년 후, 4년 후 이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 어닝만 가지고도 PER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후년 거는 덜 중요하니까. 빨리 감소하니까. 중요성이 감소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이 중요성이 천천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감소한다는 저게 3%대 그럴 때 0.3%면 엄청 더 천천히 감소하겠네요. 큰일 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이거의 중요성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강조성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추정하는 것에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 그러네요. 금리가 낮을 때 못 풀 때보다 낮을 때가 그러네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걸 추정하는 것에 중요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야, 이것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 못 하지. 못 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요거를 추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요. 금리가 높았을 때도 어려웠고요. 낮았을 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 낮았을 때 이거를 추정하는 것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이걸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로만. 내러티브로? 내러티브로만 할 수 있습니다. 넘버스를 내러티브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 자, 우리가 네이버의 3년 후, 5년 후를 예. 숫자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이버 지금 쇼핑을 지금 런칭해가지고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에,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 시장이 내년도 전망치로 아마 한 17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점유율이 네. 3분기 기준으로 한 17%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올라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한 25%까지 올라갈 것 같아. 3년 예. 후에는. 예. 그리고 보니까 매출이 한 40조는 나올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수수료를 1% 받으면 4천억이 떨어져. 그렇죠. 이 4천억이 이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밸류에서는 얼마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다 내러티브입니다. 이제 내러티브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약간 마바라가 될 수도 있고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여의도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로직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내가 이 5년 후에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러티브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회사를 고민하는데 로직을 가지고 말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마바라가 아니다라는 걸 막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네이버를 예를 들었지만 그 예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겠죠.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MS를 개인할 수 있는 논리,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논리, 그리고 마진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논리, 이 논리를 아주 그 빠삭하게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이거는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내러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뽀개 먹을 정도로 파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감동을 드리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리고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난 4년 동안 헤지펀드 운영했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써 있어요. 네.
네, 되게 힘들었어요. 막 네. 아침에 지금 생각해 보면 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침에 6시에 그 지하철 타고 뭐 1시간 동안 지하철 타면서 지하철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노트북에 막 쓰면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쓰면서 일하면서 왔어요. 정말 집중해서 일하면서 왔고 출근하면은 탐방 두세 개씩 다니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아 근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쯤 되면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아 이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아, 네.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탐방도 다니고 막 디베이트하고 고민하고 이런 액티브 매니저를 했던 그런 모든 노력이 어느 순간 아, 쓸모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제가 이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자분들한테 그리고 젊은 매니저분들한테 우리 그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멘트는 뭐냐면 이거를 추정하면 아, 이걸 잘하면요. 앞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주식을 잘하면요. 이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잘하면요. 이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돈을 버실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내러티브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식 공부를 하시는 게 전혀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부를 축적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지금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도 네, 금리가 높을 때는 사실 저런 그 개별 주식이라든지 전체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만큼 중요치 않은 건 아니나 금리가 낮을 때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딱 보면 사상 최저 금리 때를 뭐 조금 반등했지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누구 말 들어 가지고 사고 누구 말 들어 가지고 팔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본인 스스로 그 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만 그만 네. 확실히 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효석 팀장이 뭘 사세요?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살 때예요? 팔 때예요?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그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할까 말까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저런 얘기는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떠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효석 팀장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저금리 기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기회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고금리 지금 뭐 금리가 10%면 뭘 주식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냥 10년짜리 채권 사서 연에 10%씩 한 복리로 해가지고 100몇십%, 200% 이렇게 나오는데 그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쌓아둬가지고는 돈이 안 생기니까 고민으로서 주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식 하라는 얘기네요. 주식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담벼락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네. 왜 담벼락이 낮아지냐면 저는 이제 현대차 때문에 낮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카카오 예. 때문에 낮아져요. 현대차 왜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 그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 우리가 이름도 몰라봤던 종목들 가지고 친구가 주식으로 두 배 벌었대. 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카카오로 두 배 벌었대요. 예. 현대차로 두 배 벌었대. 예.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씨 나는 왜 안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시총 나는 야 시총도 이렇게 크고 남들도 다 하고 그런데 와 나는 왜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담벼락이 낮아지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이 낮아진 담벼락을 타고 넘어오실 것 같아요. 주식으로. 지금도 더 많은 분들이 넘어오고 계시지만 더 많은 돈들도 넘어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자기의 재산 중에 되게 큰 비중을 가지고 주식 하신 분이 몇 네. 분이나 될까요? 많진 않아요. 네. 여전히 뭐 작은 규모로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지 큰 규모. 내가 내 자산에 의미 있는 비중을 주식으로 가져가겠다. 예. 끌고 가겠다. 계속해서 예. 내가 예. 별로 없거든요.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흔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그 동학개미 운동을 비트코인의 열풍이나 부동산 갭 투자의 열풍하고 똑같이 보시면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실 개인의 자산의 배분
주식, 채권, 부동산의 배분에 이 저금리가 결정적으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변화의 요구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게 어쩌면 동학개미 운동 같은 개인의 주식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단기의 현상이라든지 이벤트로 보시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유효석 팀장이 하시고 그 말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100% 동의한다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세 시장에 대한 혹은 고점에 대한 논점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화법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아, 직장인들 만나면 뭐 주식 얘기한다더라. 뭐 아, 주부들도 만나면 주식. 그래서 고점이라던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은 만나서 주식 얘기하라고 잘 하라고 권하는 사회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유혁 팀장은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또 심야에 방송을 하면서 정말 논리에 딱 맞는 시황관을 그죠? 혹은 그때 쪽집게 같은 종목군을 꼽아주시는 분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일단 뭔가 맞습니다. 하려면 도움을 네,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아, 이런 인사이트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투자의 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시황관이 있고 뷰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롱뉴하고 숏 캐시하자라는 말의 의미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의 키워드 그리고 네. 확실성의 키워드 예. 그리고 무형자산의 키워드 이 예.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주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회사는 플랫폼이라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요.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랑 카카오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야 내년 어닝으로 설명 안 돼. 내년 어닝으로 설명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내년 어닝이 아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5년 후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랠리를 즐길 수 있어요. 그 랠리 5년 후에 설명 5년 후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5년 후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엄청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 공부 많이 하시고 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단순하게 제가 이제 과거에 헤지펀드 운용할 때도 가장 많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분기 실적 어때요? 이번 분기 실적은요? 예. 맨날 그 상당히 단기간의 시간에 모멘텀 플레이 되게 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걸 그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가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이 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예. 회사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다른데 낮아지는 금리에 대해서는 먼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네. 투자자 여러분들이랑.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명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혁수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